딸 얘기 안 할게요. 응? 네. 자, 우리 언니가 가장 중요하신 것은 오늘 들어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내 먹고 살아가는 미래. 네. 자, 언니는 너무 독립적인 사람이야. 네. 솔직히. 근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차갑다다 할 수도 있고, 네.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강다님께 내 스스로가 자립해서 내 스스로가 읽어가지 않으면 부모의 큰 공덕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조금 읽어서 나 자수성가를 해서 가야 되는 팔자인치다. 네. 우리 언니가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네. 그러다 보니 헛시간 보내고 싶지도 않고, 네. 헛되이 막 뭐라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놀고 막 먹고 하는 이런 거에 흥에 흥은 많은 여자인데 그런 거랑은 나랑 지금은 상관이 없어. 네. 지금 때가 아니면 이대로 못 가고 어차피 해야 된다 그러면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를 무척이나 잘 그린 언니가. 네.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가 학점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볼 때 월등하지는 않으셔요.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서 취득이라 그러지. 그리고 뭔가 우리가 그 멀쩡 하다못해 학교를 나왔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을 과정을 겪고 나서 그냥 순리대로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야. 네. 근데 마음의 욕심이 무척이나 많으셔서 제가 볼 땐 지금 공부가 내년에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지만 언니가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공부의 끈을 욕심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공부의 학문이 다시 네. 뭔가 어떤 자격증이 됐든 아니면 뭐 박사 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뭔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언니가 공부를 학문은 놓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네. 내년에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랬던 저랬던 거에 취업을 못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근데 처음부터 욕심은 내지 마라 하셔. 왜냐면 가고자 하는 자리에 내가 아예 나의 점수가 부족한 건 아니지 아닌데 조금 운 때가. 아, 네. 내년에 돈은 벌 수는 있어요. 네. 돈은 벌 수는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 나오면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본인들만의 꿈과 이상이 있으시잖아. 네. 그러나 그 꿈과 이상으로는 도달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 움직여서 나서 1년 6개월 한 2년 정도는 2~3년 안쪽으로 다니다가 내가 다시 자리를 옮기는 수가 있으니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뭐 수강호사가 되든 네. 뭐가 되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운대는 있으시다. 그것이 27부터의 운대가 열리니 네. 지금부터의 사회 경험은 2~3년, 1~2년 만에 갈 것이 아니라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네. 그리고 미안하지만 일은 무척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우리 언니가. 네. 구설. 구설이란 게 시기 질투. 우리 언니가 뭐 이렇게 잘난 거가 없는데도 내가 말을 섞이지 않았는데도 네. 뭔가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안 해서 오해. 저거 무슨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고. 그리고 또 말을 했더니만 너무 단답혀. 그러다 보니 걔는 내 48자에서 조금 오해와 시기 네. 질투가 조금 있으신 게 8자에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니 싸우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그렇구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네. 내가 먼저 손을 뻗치면 네. 그래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직장으로서는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해서 2년 안쪽으로 이별수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결혼도 늦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아마 본인 철두철미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중간에 내가 이별, 이혼수 이것이 20대 후반까지 들어 있어놔서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조금은 아예 그냥 3자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움직이셔도 제가 볼 때는 급하진 않으실 것 같아. 네. 왜? 본인은 언니 같은 경우가 자리를 안 잡고 내 모습이 네. 확고하지 못하면 네. 도전도 안 하고 사랑에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연애는 해요. 괜찮으니까. 네. 연애도 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주변에 맴돌기는 해요. 내 제짝을 못 만나서 그렇지. 네.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딱히 누가 있다라고 얘기가 안 나와. 네. 남친구 없죠. 네. 그치? 네. 왜냐면 남자친구에 왜 관심이 없겠어. 그잖아. 근데 워낙 철이 너무 드러나서 보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철없는 사람 싫어하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연하? 그래? 철이 있으면 모르는데 연하 별로야. 네. 연상이라도 철이 없어도 싫어. 무조건 나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내 아비에 대한 어떤 그리움, 부족했던 이런 거, 내가 원한 거 있잖아. 내 네.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한 부족함이 우리 언니가 내 세근 안에서 그럴지 나도 모르게 내 심으로. 네. 그걸 거를 바라고 조금
기다리고 있어서 편안한 사람, 네. 포근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성실을 다하는 사람을 원하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자, 올해 후반기에 내가 기력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본인이 뭔가 지금 주섬주섬해지는 운세. 뭔가 마음은 벌써 그러니까 내년이 안 왔는데 벌써 내년이 온 듯한 느낌. 네. 그치? 네. 그래서 내 마음이 급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것 같으면 올 말이 가장 본인이 인생에서 내가 직장으로 어디를 가느냐가 마지막 관문이야. 네. 올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마음은 급하지 말고 취업은 가능하니 요번에 말에 시험이나 있으면 네. 뭘 준비를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네. 그거를 잘 봐야 된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그렇게 가야 내가 그 기운으로 기분이 좋아서 또 더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해서 내년 상반기를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초반부터 상반기부터는 어떤 이게 취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하반기 쪽으로나마 네. 내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의 운세가 열린다고 하니 직장 운은 나쁘지는 않아. 네. 근데 생각이 많구나. 네. 나이는 어릴지 모르지만 너무 세상지사. 다 이고 갈라 하지 마라. 네. 그 나이 가서 경험이 될 수 있고 그 나이 가서 짊어져도 된다. 네. 어차피 지금부터 걱정해도 내가 당장 지금 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네. 그냥 내가 지금 하는 거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사회에 적응을 하시면서 네. 사회에 나가면서 그 인연에 그래도 짝이 들어오니 한 26이나 돼야 그쯤에 짝이 들어오니 굳이 그 안까지는 이별이 있기 때문에 뭐 연애는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하고 종집은 찍지 않으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본인이 다른 건 없어. 조금 주섬해지는 운세. 네. 좀 뭐 많은 생각 끝에 네. 펼쳐져야 되고 내가 조금 일을 안 물어야 되는 기간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것이 마음이 잡지를 못하고 있어놔서 오늘 일이 없고 또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스럽고 네. 내가 지금 가진 공부를 하는 것과 네. 이 지금 가진 이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적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이 직업을 가도 되는지도 너무너무 궁금하시고 네. 잘한 일인지 네. 잘못한 일인지 근데 이걸로 내가는 봤을 때 본인이 학업으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나이가 어리니까 돈에만 그러지 말고 네. 그러면 본인이 이곳으로 갈 적에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작은 곳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네. 조금 큰 곳으로 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은 있다. 근데 엄청 큰 곳은 아니야. 네.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알아주지 네. 뭐 어느 동에서 어느 시에서 그 정도면 알아주지 하고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업은 잘 선택하신 것 같아. 네. 원래는 뒤로 끝나는 뭐 교사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내가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예술 네. 뭔가 손으로 가진 재주 네. 그런 걸 가지고 나서 사람을 또 다룰 줄을 아는 사람이야. 네. 절대 장사나 말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장사나 영업은 못해. 왜냐면 자존심이 무척이나 강한 우리 언니이기 때문에 비위장이 상한다든가 좀 내가 해놨는데 내 잘못이 아닌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억울수를 당하면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양반이야. 네. 겨우 화를 참고 누르고 여태까지 버텨온 요 시절이다. 네. 사춘기를 갈 수도 없었다. 네. 솔직히 네. 그래서 차분차분하고 조용조용은 하지만 너무 생각이 많이 있지 마라 이렇게 일러주시고 전해주시는 것 같아. 네. 그러니 올 후반이 가장 중요하다. 그 운세가 내년에 본인의 운세로 열려줄 일이 분명히 운떡이 이렇게 더 이어질 일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다고 네. 하셔. 취업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나 점수는 잘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 자, 궁금하신 거. 그 취업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하는 데가 서울 쪽인데 그런 쪽에는 약간 힘든가요? 힘들지는 않아. 네. 근데 오리지널 완전 서울 한복판에 한양성내 오늘은 못 와요. 5 막 이런 데는 못 가요. 힘들고. 탑5 그런 데는 못 가고 그래도 네. 아까 그랬지 그래도 이 정도면 이름 있네 네. 라고 할 정도로 네. 뭐 대학 이런 데는 못 가요. 네네. 거기서는 내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가 한번 옮긴다 그랬지 1년 네. 6개월이나 어디서 경험을 한 다음에 뭔가 플러스적인 거를 해놨을 때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네. 아까도 그랬잖아 본인이 생각한 거 큰 곳으로 네. 너무 큰 곳을 잡고 가지 말라고. 네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돌려보시면 아 그렇구나 꿈은 좋아. 네. 그걸 위해서 가셔. 근데 올해 후반기가 가장 본인한테 점수가 네. 월등해야 돼요. 네.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월등하고 너무 하나에만 꽂혀있지만 네.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이런지. 네. 그래도 도전은 해봐라. 금급권은 들어올 수 있으니. 서울 금급권은 한양성 내 문은 열 수 있으니, 금급권은 들어올 수 있으니. 그러나 우리가 있잖아. 이름에서 딱 다섯 가지. 네, 네, 뭐 대학도 따고, 3대가 있다고. 뭐 다섯 가지는 아니어도. 네, 네. 그래도 이름 있는 곳은 들어올 수 있다. 왜냐면 실수를 안 했어요. 네. 공부를 하면서. 누구한테 마이너스 평점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후반이 가장 중요해. 그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운전은 있어요. 알겠죠? 네. 이상. 네.